내가 방문한 이곳은 방콕의 외곽 다오카농 지역 인디마켓의 한 맥주 펍. 일요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아직도 흥겨운 파티가 이어지기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내 테이블 주변은 나쁘아. 이곳에 약 5시간 이상 망부석처럼 앉아서 시킨 맥주는 총 6병. 가격은 490바트로 18,000원 수준이지. 시종일관 내 주변에 서성이며 맥주를 따라준 그녀. 8시간 가까이 서서 일해야 하지만 늦은 시간임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 마음에 품고 있던 나를 노란티 소녀에게 빼앗겨 술자리 내내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빨간티의 소녀. 1000바트를 내고 거스름 돈 510바트 중 100바트는 20바트 지폐로 받아 가기 전에 팁을 줄 예정이야. 그 와중에 내가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방금 전 이미 볼일을 봤지만 내 체취를 느끼고자 화장실에 가는 척하는 한 여성. 애잔하구만 아주. 그냥 냄새 한번 맡아도 되냐 말을 하지.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은 총 5명. 모두 나에게 다가와서 술을 따라줬기에 각각 20바트씩 건네준 상남자 미노스. 이렇게 한번 각인을 시켜놓으면 다시 갈 때 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기에 나쁘지 않은 지출이지. 하지만 오늘 이곳을 찾은 나의 목적은 아직도 수많은 모쏠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꼬치구이 소녀를 만나기 위함이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 전혀 나쁘지 않네요. 그쵸? 나쁘지 않아. 이렇듯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도 고난의 연속인 미노스. 1월달 내내 방콕의 미세먼지 수치는 100을 훌쩍 넘겨 외부 활동이 쉽지는 않으며 성장기 어린아이 마냥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노스이지만 패스. 꼬치구이 소녀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우리 모쏠들을 떠올리니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 꼴리는 대로 있어 버스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고 결국 기다린 지 20분 만에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사와디캅! 다오카농! 외쳤지. 이렇게 지나가는 미터기 택시를 타는 게 그랩을 부르는 것보다 20% 싸게 먹히는 듯해. 나쁘지 않아. 드디어 도착한 인디마켓. 괜찮은데? 아직 6시도 안 돼요.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 준비에 한창이야. 오늘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다음에 맥주를 처 마실 예정이라 우선 밥이 될 만한 걸 찾을 생각이야. 배에서는 밥 달라고 거지들이 아우성치지만 또 그새를 못 참고 아씨 배고파. 시장 구경에 나선 미노스. 나쁘지 않아. 고로케 가격 나쁘지 않은데? 패스. 더운 날씨에 해산물은 좀 그러니 패스하자고. 밥을 먼저 먹어. 그러다 발견한 스시가게. 나중에 이곳에 다시 들러 세 조각을 구매해서 먹었는데 나쁘지 않은 맛이었어. 오늘따라 볼거리가 풍성한 인디마켓. 처음 보는 디저트 가게라 각종 토핑이 눈길을 끌었지. 디저트네 디저트.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나중에 오겠다고 했지만 안 갔어. 그나저나 꼬치구이 소녀의 위치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아 어디있지? 아이 지나쳤잖아. Rewind it.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이따 여기로 가자.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스시 세 조각을 사들고 방문한 또미앙 수프 가게. 내가 이곳의 첫 손님이었는데 5분 정도 지나자 이렇게 손님이 몰려들어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졌지. 두 모녀 간의 애잔한 대화는 나와 상관없고 머릿속에는 밥 먹고 꼬치구이 소녀를 찾을 생각밖에 없었지. 약간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거리로 나오니 벌써 날이 어둑어둑. 꼬치구이 소녀가 기다릴지도 모르니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나쁘지 않나? 아이씨, 야맹증인가?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환하게 등을 밝히는 노점상들과 징거미처럼 야시장에 몰려드는 로컬 사람들. 그만 보자. 패스. 그만 보자. 나쁘지 않아. 아니, 할머니 말고요. 방심하고 이렇게 한국말로 드립을 하다가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기에 조심해야 할 듯해. 아직 날이 밝아서 피아식별이 가능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야. 일요일임에도 학교 유니폼을 착용하고 데이트 중인 커플, 그리고 나를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남자친구. 어차피 나의 목적지는 꼬치구이 가게이기에 그의 걱정은 한낱 기우에 불과할 뿐이야. 그 와중에 나의 눈에 포착된 두더지 게임처럼 머리를 쳐드는 꼬치구이 소녀. 오래 기다렸지? 늦게 와서 미안해. 이미 먼 거리에서 내가 걸어오는 걸 눈치챘지만 마치 지금이야 봤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짓는 그녀. 그녀 또한 오랜만에 재회해 감격스러운 표정이지만 영업 시작 전에 수출 달궈야 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지. 그렇게 그녀와의 짧은 재회를 마치고 맥주 마시러 가는 도중 발길이 멈춘 한 쏨땀 가게. 쏨땀은 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지만 맛집이라니 다음에 꼭 들릴 예정이야. 그렇게 한참을 방랑하다 기둥서방이 술집 작부를 찾듯이 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아까 점찍어둔 맥주집. 참고로 이렇게 프로모션 맥주 2 플러스 1을 시키면 그녀들에게 더 유리하기에 웬만하면 그렇게 시키는 게 좋아. 꼬치구이 소녀를 기다리던 와중에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그새를 못 참고 프로모션 거래계 수작 거는 미노스. 사실 그녀들은 판매하는 맥주 1리터당 커미션이 책정되기에 손님 것을 나눠 마시면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더불어 팁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그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같이 마시는 걸 제안한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앞에서 장사하는 꼬치구이녀의 질투심을 자극하리라곤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녀는 이따금씩 내 쪽을 바라보며 뾰루퉁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순진한 미노스. 꼬치구이녀의 타들어가는 속마음도 모른 채 길거리를 감상하며 술이나 들이키고 다섯 명의 프로모션 걸들은 모두들 내 주변을 서성이며 같이 한잔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 30분 뒤에 시간이 나니 같이 놀자고 했던 그녀. 하지만 이미 1시간 훌쩍 지난 상황. 아이씨, 왜 이렇게 늦어. 나 약속 안 지키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데 맞은편에서 내 쪽을 향해 무언가 들고 다가오는 그녀. 말없이 시무룩한 표정을 한 그녀의 눈 주변엔 눈물 때문인지 마스카라가 얼룩져 있었지.